이번 영상은 기존 영상이랑 조금 다르게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포인트는 노트북입니다. 이번에도 슈프림 영상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 주에 슈프림 노스페이스가 발매를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림 노스페이스 눕시가 나옵니다. 반반 컬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블랙도 있고 화이트 퍼플 컬러도 있고 자켓도 나오는데 이번 자켓도 테이프심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테이프심이 별로 안 좋아요. 마운틴 자켓에 비해 테이프심 자켓이 흐물흐물거리고 별로 뭐 좋진 않습니다. 티셔츠랑 반바지 이런 거는 볼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형태의 노스페이스 자켓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하고 싶은 제품은 블랙 패딩이랑 이 제품도 구매하고 싶었는데 동생이 이 제품은 조금 별로라고 해서 네 이렇게 두 개 구매할 예정입니다. 슈프림 노스페이스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이번 영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슈프림 노스페이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영상 중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품인데 슈프림 도쿄 사인업 영상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도쿄에 있는 슈프림 매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의 슈프림 매장이 정식적으로 세 곳이 있습니다. 슈프림 하라주쿠, 두 번째는 슈프림 시부야, 세 번째는 슈프림 다이카냐마. 세 매장이 있는데 매장 위치를 한번 확인해 드리면 하나, 둘, 셋 위치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알려드리면서 사인업하는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오시면서 슈프림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슈프림 노스페이스도 발매를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보면서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저는 새벽 5시 반에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저희 집에서 하라주쿠까지의 거리가 30분 정도 걸리는데 거리는 한 27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5시 30분에 나왔습니다. 영상의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시부야로 자주 가는데 왜 하라주쿠를 먼저 갔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라주쿠로 먼저 간 이유가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도쿄 슈프림 매장이 하라주쿠랑 시부야, 다이카냐마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시부야로 먼저 가면 시부야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동선상 안 맞습니다. 세 곳을 다 돌려고 하면 시부야로 먼저 끊는 순간 세 곳은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하라주쿠로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분 중에 다이카냐마 시작하면 좋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라주쿠 사인업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랑 어그 이 줄에서 줄을 서시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보시면 하라주쿠 매장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쪽 도로가 이쪽 골목이라고 해야 되는 골목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뉴발란스 하라주쿠 이쪽 줄에서 시작이 돼서 쭉 쓰다 보면 아디다스도 있고 여기서 기역자로 꺾이면서 오모테산도까지 줄을 서곤 합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서 삼성 갤럭시 매장 맞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인업을 받을 땐 2열로 줄 서시면 됩니다. 아마 이거는 사람들 보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직원분들이 보여줍니다. 이쪽 보이면 여기 카메라 여기 휴대폰 안에 있는 번호 그거를 꼭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걸 안 찍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직원분이 주시고요. 저는 이거를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이 QR코드 고수들은 이 QR코드는 안 찍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줄이 굉장히 깁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거리까지 줄이 쭉 이어집니다. 굉장히 깁니다, 줄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영상의 포인트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라주쿠 슈프림 매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프림 도쿄의 매장이 3개가 있어서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매장이 시부야 슈프림입니다. 시부야 슈프림까지는 자전거 타면 7분인데 걸어가면 20분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표를 한 번 더 받으려면 저는 자전거를 타지만 여행객분들은 자전거 타기 협소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기회가 되시면 택시를 타는 방법도 있지만 뛰면 아마 한 1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은 앞에 보이는 이 친구들은 뛰어가서 결국엔 받았더라고요. 뛰어도 됩니다. 근데 여행객분들은 여기 노선을 잘 모를 것 같아 동선을 잘 모를 것 같아서 하라주쿠랑 시부야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뛰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이카냐마까지는 안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하라주쿠에서 빠르게 시부야로 뛰시고 되고 아니면은 애초에 두 곳만 한다고 하시면 시부야로 먼저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은 뛰었고 저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시부야 슈프림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하라주쿠에서 번호표를 하나 받고 시부야로 이동을 해서 번호표를 한 번 더 받을 생각입니다. 시부야 슈프림 사인업 위치는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말고 여기 보이시면 이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여드리면 시부야 슈프림 사인업 위치는 데일리 야마자키 편의점이 있습니다. 데일리 야마자키 편의점은 데일리 야마자키 시부야구 진난점 여기가 요요기 공원인데 공원 앞에
이쪽 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줄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 편의점만 찾으시면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야마자키 편의점에서 돌면 이쪽이 요요기 공원 앞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쪽 쭉 가서 여기 끝에서 줄을 서시면 됩니다. 돌아와서 저는 시부야 슈프림에서 번호표를 한 번 더 받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번호표가 여러 개 있어야지 슈프림은 랜덤이다 보니까 세 개가 있으면 하나가 있는 사람보다 빠르게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번호표를 받으려고 시부야로 온 겁니다. 사인업을 하면서 이런 명작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레오파드 제품이랑 모션로고 바시티. 여기서도 동일하게 직원분이 휴대폰을 보여주십니다. 보면 이 부분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사진을 찍고 추후에 번호표에 초록불이 들어오면 그때 가드분이나 직원분한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찍으셔야 됩니다.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저는 QR코드 촬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자전거를 타고 다이칸야마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다이칸야마 슈프림까지 거리는 걸어서는 아마 가기 힘든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고 쉽지 않은 거리여서 시부야에서 다이칸야마는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걷지는 마시고 뛰지도 마시고 자전거도 타지 마시고 택시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버스나 이런 거는 시부야까지 다시 가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택시 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부야에서 다이칸야마로 이동했습니다. 뛰는 놈 위에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스크램블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마 여행객분들은 동선도 잘 모르고 지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걷거나 뛰는 건 진짜 반대합니다. 자전거도 그렇고 저는 이제 다이칸야마 슈프림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이칸야마 특징은 줄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하라주쿠랑 시부야에 비해 줄이 거의 없고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제가 다이칸야마로 안 한 겁니다. 다이칸야마 여기 있고 시부야 하라주쿠 여기 있으면 다이칸야마에서 시작해도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이칸야마는 생각보다 사람도 많이 없고 물량도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하라주쿠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시부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이칸야마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보시면 바로 줄도 없어서 바로 사인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뛰었는데 엄청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결국엔 이 친구들도 뛰어서 오긴 했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전 자전거 반납을 했고 제가 세 곳을 한 이유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세 곳을 한 겁니다. 세 곳을 다 했다 해도 한 번이 안 좋으면 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세 곳으로 한 겁니다. 사인업이 끝나면 원래 밥을 먹어야 돼서 저는 여기 시부야에 있는 라면왕 여기서 식사를 많이 하곤 합니다. 시부야 위치 알려드리면 여기 식당 위치도 좀 알려드리면 식당 이름은 라멘킹 코라쿠옹포 위치가 시부야 이쪽 도겐자카 쪽에 있어서 여기서 식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정말 맛있는 곳인데 보여드리면 정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고 저는 마파두부 추천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아저씨들이 많은 곳은 웬만한 맛은 보장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현지인 맛집이었고 넘어가겠습니다. 팁 아닌 팁을 보여드리면 맥도날드 가서 버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맥도날드는 어디 점을 추천드리냐? 시부야 맥도날드 점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시부야 맥도날드에서 센터마치점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센터마치점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상황을 판단하기 좋습니다. 딱 가운데 있어야 이쪽에는 시부야 슈프림이 바로 앞에 있어서 걸어서 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엔 다이칸야마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고 그 다음은 하라주쿠입니다. 하라주쿠까지 걸어서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딱 가운데에서 잡고 있다가 시부야가 먼저 됐다 하면 너무 좋아서 바로 앞으로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하라주쿠가 됐다 하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초록불이 켜지면 하라주쿠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칸야마가 켜졌다 하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영상으로 봐서 맥도날드 여기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 앉아서 저는 결과를 기다려 봤습니다. 결과는 통상적으로 한 10시 반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그 사이에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QR코드 확인을 하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라주쿠 슈프림에서 받은 번호는 36번입니다 그렇기에 36번을 찾아야 되는데 아 하라주쿠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 다음 시부야 슈프림은 443 찾으면 됩니다. 443번 찾았습니다. 다이칸야만 359번 찾았습니다. 완전 랜덤입니다. 제가 1번, 2번, 2등, 3등, 5등을 했다 해도 랜덤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냥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개를 한 이유가 확률을 높였습니다. 433번 원래는 흰 번호였다가 노란색 불 들어오면 이제 매장으로 가면 됩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는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게 1300명 중에 제가 120등, 130등을 한 거여서 운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시부야 슈프림까지 거리는 길어야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보시면 다 사인업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간판이 사라졌고
줄을 서면 여기 앞에 직원이 한 분 상주해 있는데 그 직원이 번호표를 한 번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아까 촬영했던 번호표를 보여주려면 됩니다. 또 시부야 슈프림에서 많이 샀는데 다이칸 야마도 노란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이칸 야마도 한 800명 중에 120등? 엄청 좀 순번이 빨랐는데 시부야에서 됐기 때문에 저는 다이칸 야마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시부야에서 다이칸 야마까지 거리는 도보로 20분 정도 걸려서 이 정도까지는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해서 걸었습니다. 저는 여기 보셨던 것처럼 만약에 앞줄이었으면 제가 택시를 타거나 자전거를 탔을 것 같은데 어차피 사인업 중에서 거의 꼴찌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걸어갔습니다. 보시면 쭉 줄이 나열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가드분 이분이 숫자를 말해줍니다. 일본어 그 조금은 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번호의 숫자를 일본어로만 읽을 줄 알면 돼서 그 번호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줄을 설 수 있습니다. 딱딱 떨어져 맞았던 게 하라주쿠도 불이 들어와서 하라주쿠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라주쿠에선 택시를 타라고 한 이유가 보시면 30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쪽 도로가 걷기에는 정말 좋은 도로도 아니어서 한 4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시간이 딱 맞으시면 택시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이카야마의 줄이 굉장히 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쪽 슈프림 안쪽에 골목길이 굉장히 협소해서 주변 상가가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큰 대도로로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가드분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번호인 숫자 번호를. 아, 하라주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직원분이 데려가 줍니다. 하라주쿠 슈프림 도착. 여기서 마무리로 하라주쿠 슈프림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라주쿠 시부야 다이칸야마 슈프림 사인업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영상 마지막으로 제가 슈프림에서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커뮤니티입니다. 저는 여기 사이트도 조금 엄청 신빙성 있다라고 말을 쓰면 못 드리겠지만 여기 사이트가 그래도 제일 좀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면 슈프림 발매 예정 제품들의 발매가를 발매가도 소개하면서 발매 예정 제품들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발매를 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은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금액 같은 경우는 조금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틀려요 여기 금액. 예전에 좀 잘 맞췄는데 요즘은 좀 거의 뭐 틀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려드릴 사이트는 트위터입니다. 트위터에 슈프림 플러스 이쪽은 약간 일본 현지에서 알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알려주는데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가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 이러면 못 사는데? 눕시 가격 발매가는 84,000. 너무 비싸는데? 3시간 전에 발매했는데 보시면 여기 사이트 트위터를 안 해도 여기 사이트 보시면 이렇게 3주차, 2주차, 발매 1주차 이런 것들 나와 있어서 아마 번역기 사용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투표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만약에 제가 이거를 눕시 사고 싶다 투표를 하면 일본 현지 내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난치는지 모르겠지만 티셔츠가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룩북이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곰돌이 이번 시즌 S로고도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 아저씨들 막 떠들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런 식으로 떠드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서 일본 슈프림을 확인해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사이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사이트는 제가 아까 촬영 안 한다고 했죠. 슈프림 12번 이거는 제가 슈프림 사인업 하면서 현지인이 알려준 사이트인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여기 보이시면 트위터 이분이 슈프림 12번이 거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월 24일 슈프림 7시 40분 하라주쿠엔 425명 있고 시부야 292명 다이칸야마 352명 나고야 726명 다이칸야마 QR코드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시간은 7시 10분 이렇게 알려주고 6시 30분에 아직은 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서 자기들끼리 얘기들 해줘요. 다이칸야마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시간은 7시 8분 서로 이렇게 커뮤니티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QR코드를 찍지 않은 이유는 여기서 보면 QR코드 이분들이 알려줍니다. 여기에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라주쿠 보고 싶으면 눌러서 물론 지금은 이제 안 돼 있어서 없지만 하라주쿠 순번이 뜨고 그 다음에 시부야는 시부야 뜨고 있고 다이카냐만 다이카냐마 뜨고 있어서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선 트위터 조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선 트위터 조금 좋아하지 않는 뭐 별로 막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트위터가 좀 속보랑 이런 거 정보 같은 거 알기엔 정말로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렌드 알 수 있기 때문에 트위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위터 중에 슈프림 12번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슈프림 12번이랑 슈프림 플러스
저는 이 두 개 굉장히 유용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슈프림 커뮤니티랑 슈프림 플러스, 슈프림 12번 다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사이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분들이 일본 슈프림에서 많은 제품 사가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만든 영상이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싼데? 얼마야? 84,700엔. 와. 와, 이거 못 사겠다.